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던 최민희 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민주 최민희 의원입니다. 제2부속실에 왜 이런 몰래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선방 내 임기 4년 내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될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인정받았지만 20대 총선에서 그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몹쓸 사람이 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뒤 마음고생이 심했던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한 건 바쁜 의정활동 때문에 멀어진 18살 딸과의 관계였습니다. 좀 안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워요. 모녀가 어긋난 건 유학을 보낸 뒤부터였습니다. 국회의원 엄마로 인해서 어려운 여러 환경에서 그리고 이제 애들 사이에 왕따나 따돌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가서 잘 지낼 만큼 조기 유학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쫓겨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잘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딸을 다른 데로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처 풀지 못한 상처는 모녀에게 오랜 앙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애들을 그렇게 한 것 같이 얘기할 때 저 진짜 억울해요. 뭘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와. 그냥 내가 그걸 엄마 탓했어? 엄마가 바람 핀 거야? 엄마가 나가서 뭘 했니? 촌바람이 났어? 그만해. 그게 뭐 그렇게 울리냐고. 정치인 엄마로 인해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에 빗장을 닫아버린 딸. 그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히 풀어주고 이제 정치인이 아닌 엄마로서 딸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중국 남서부에 자리한 귀주성. 홍복사는 청조 때 지은 사찰입니다. 4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고 올 4월 총선에서 낙선을 한 뒤 모녀의 여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6시 반에 뭐 있고 8시에 뭐 있고 막 이렇게 막 쪼개져서 막 스케줄 일정대로 막 쫓아가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반면 딸은 무덤덤한 반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벽 앞에 서서 저마다 눈을 감은 채 벽 쪽으로 나아가 벽을 짚습니다. 자세히 보니 부처님의 다리 부분에 복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눈을 감고 10여 미터를 걸어가 이 복자에 손이 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복을 향해 가는데 다 엉뚱한 데로 가네요. 복을 바라는 건 뭐 동서고금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켜보던 딸 윤서가 앞선 사람들처럼 자신의 복을 점쳐보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보다 바라보는 엄마가 더 마음 졸이는 순간. 놀랍게도 성공입니다. 윤서 복 성공! 딸에 이어 최민희 씨도 도전해보는데요. 아쉽게도 실패입니다. 실패! 뭐야? 홍 복사 주변엔 야생 원숭이들이 많은데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빨리 줘, 빨리. 여행객들에게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익숙한 녀석들인데요. 이런 원숭이의 모습이 모녀는 신기하기만 합니다. 와, 핸드폰. 얘도 달래. 어디 누구? 예. 어머 어떡해. 깜짝이야. 가자. 얘도 줘. 귀여워.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젖먹여 윤서야 젖먹여 너 저러고 다녔어 내가 알았어 내가 원숭이한테 감정이입하지 말랬지 윤서 어렸을 때 젖먹이던 생각나요 윤서 다섯 살 때까지 젖먹었어요 진짜 귀엽고 말 잘 들었어요 어느 아이가 어렸을 때 안 그러냐 아 어렸을 때부터 말 안 듣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 나도 안 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가 아니라 아예 안 들어요 그냥 아니 진짜 그럴 때가 지났지 무슨 18살 너무 반전이 심해요 근데 그 반전이 제가 바빠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딸 5학년 2학기 때부터 자기가 한 줄로 왕따 당하고 뭐 그 얘기 그때는 왜 그런지 잘 몰랐죠 근데 그때 얘기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라도 딸의 상처를 풀어주고 싶은 엄마입니다 지난 2011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최민희 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민주 최민희 의원입니다 제2부속실에 왜 이런 몰래카메라가 필요합니까? 특유의 언변과 논리로 임기 내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제 별명을 지어줬어요 송곳이라고 네, 근데 그건 이렇게 자료를 다 구해서 자료를 가지고 콕콕콕콕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냥 국무위원들이 꼼짝없이 당한다 그래서 송곳 질문. 하지만 올 봄 지역구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몹쓸 사람이 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네, 막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 무섭고 막 그런 상태가 돼요. 낙선으로 힘든 마음을 미처 추스르기도 전에 시간이 많아진 최민희 전 의원이 유독 신경을 쓰는 건 바로 고등학교 1학년인 딸 윤서입니다. 제가 선거 시기에는 못해줬어요. 그때는 뭐 제가 4시 반에 집에서 나갔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전날 늦게야 잠이 든 모양입니다. 한숨이라도 더 자게 하고픈 엄마 마음에 우선 윤서가 먹을 아침밥부터 챙기는데요. 유독 음식에 신경을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윤서가 이제 집을 떠나 있으면서 약간 그 음식 그 영양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이장애도 겪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딸을 보다 못해 어렵게 내린 해외 유학. 그런데 정작 딸은 유학 과정에서 식이장애와 마음의 병을 얻어 엄마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엄마, 너 이거 맛없어? 왜 맛없어? 응. 다행히 지금은 식이장애가 나았지만 여전히 먹는 문제로 엄마 속을 태우곤 합니다. 한 술이라도 더 먹여서 보내고픈 마음에 이렇게 식사 때마다 지켜보곤 하는데요. 말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고요. 이거 먹으라 그러면 정말 퉁명스럽게 화내고 나가죠. 엄마의 애타는 마음을 정작 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안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워요. 저 같으면 좀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에게 살갑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진 윤서. 마음속에 상처가 쌓이기 시작한 건 중학교 때 해외 유학부터입니다. 국회의원 엄마로 인해서 어려운 여러 환경에서 그리고 이제 애들 사이에 왕따나 따돌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가서 잘 지낼 만큼 조기 유학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서 또 당해야 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 그 외로움, 그것 또한 만만치 않아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윤서가. 엄마는 한국에서 바쁘니까 제가 뭐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고 또 제가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다니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쫓겨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잘 학교에 적응 못하고 그래서 나를 다른 데로 보냈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외로움은 그만 마음의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시위장에 왔어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양을 먹고 토해요, 다. 뭐 햄버거로 치면 한 10개? 피자 큰 것 두 판? 낯선 유학생활의 스트레스가 식이장애를 불러왔고 혼자서 어떻게든 견뎌보려 했지만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 없게 되자 엄마에게 알렸습니다. 전형적인 싱가포르 사람 얼굴이에요. 아, 혼자 있으니까 그냥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힘에 부쳤지만 어떻게든 중학교 졸업만큼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싱가포르에서의 3년을 견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해서 드디어 내가 이 학교를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증서. 그 과정에서 엄마에 대한 불신과 서운함이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많이 못 갔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학생은 가서 죽어도 학교에서 죽으라느니 뭐 어떻게 학교를 안 갈 생각을 하냐느니 이상한 애 취급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뭐 많이 아파서 오늘 쉬면 괜찮아지겠냐 그런 얘기가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서로의 관계가 예전 같진 않지만 최민희 씨에게 딸은 유독 각별합니다. 눈도 못 떴네. 아주 깐난 애 때예요. 눈도 못 뜨고 있을 때니까. 이게 윤서가 태어났을 때 사진인데요. 윤서가 태어났을 때 제 나이가 마흔이었어요. 뭐 사회면에 그게 제가 그 마흔에 민원연 사무총장이 애 낳았다고 기사가 날 정도로 그렇게 큰일이었어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최민희 씨는 진보적 성격에 한 시사지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슬하의 남매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만 11살 터울인 누뚱이 딸만은 더 잘 키우고 싶어 실천한 자연건강 육아법이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딸 어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이를 자연건강법으로 뱃속에서 키우고 조산소에서 낳고 그리고 자연건강법으로 키운 기록이에요. 마흔에 얻은 누뚱이 윤서에게 5살까지 모유를 먹였을 정도로 나름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던 최민희 씨. 정말 너를 정성을 다해서 키웠다. 내 조건에서는 당연히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윤서한테 빈 거는 나머지 공유했던 부분들만큼 윤서한테는 엄마가 부재했던 거 없었던 거죠. 그 어린 딸이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나 간다. 윤서야 잘 갔다 와. 채 타자. 윤서야 잘 다녀와. 딸의 다정한 반응을 기대해 보지만 귀신이요. 엄마의 애틋한 마음을 알 리 없는 딸은 늘 덤덤합니다. 엄마. 안녕. 안녕.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는 딸이 가끔은 야속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뭐 애를 어떻게 키운 거지? 애한테 어떻게 한 거지?
내가 아이한테 얼마나 잘못했기에 아이가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 동시에 확 밀려와요. 내가 엄마가 필요할 땐 엄마가 없었는데 내가 이제 다 엄마의 존재를 포기하고 내 나름대로 잘 살자 하고 하는데 왜 또 갑자기 저한테 관심을 쏟고 잘해주려고 해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짜증나요.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저도 싫어요. 국회의원으로서 정신없이 지냈던 최민희 전 의원. 낙선 이후 한 종편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급한 일정을 소화한 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딸 윤서의 연락 여부입니다. 특히 윤서가 채수로 뭘 보낸 게 없나 확인하죠. 제가 선거 때 정신없었고 또 낙선하니까 혼이 빠졌고 이게 얼마나 그 애에게 안 좋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라도 딸과 함께하고픈 엄마입니다.